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문학교실입니다. 오늘은 영화 박용철 101장 특선 수상작 나의 오후를 낭송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박용철 101장 특선 수상작 나의 5월 박덕은. 얼케이설케이 뒤엉켜 공복처럼 쓰린 인연 잊기 위해 슬그머니 사무실을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혼자 정심을 때운다. 뒤틀리며 꼬인 시간 속으로 뜨거운 물이 눈물처럼 흘러든다. 쉬이 풀리지 않게 엉겨붙은 라면 사리는 굳어버린 세월처럼 딱딱하다. 그 젖어듬 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가 보지만 막다른 벽에 가로막힌다. 가까운 듯 먼 듯 못줄 넘기는 소리 희미하게 번져 올라온다. 일손 귀한 오래 논이 둘에 지어 진벙진벙 끊어질 듯 아픈 하루 심는 손들로 분주하다. 구성진 육자배기 가락이 한숨배 돌자 물 비늘 위로 적어 내려간 응어리들이 찬찬히 허물어져 가라앉는다. 첨벙이는 햇살 귀가 맑아져 모처럼 굽은 허리 편다. 몇 차례 소리 돌림으로 생기 되찾은 들판 바람에 넘겨지는 진초록 문장에 엎드려 책 읽는 물방개의 날개가 빛난다. 소금쟁이 팔목 같은 사랫길로 새참 이고 가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아카시아 꽃향이 흩날린다. 달디단 노래소리 따라 노란 주전자 굴렁굴렁 뒤따르고 풀밭으로 떨어지며 튀는 막걸리에 취해 비틀거리는 돌멩이. 동네를 꽉 채운 개구리 소리 걷어내더니 그곳에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건물이 세워진다. 어둡고 눅눅한 문 열고 들어서자 출구가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죄 없는 봄날이 갇히고 일상은 그만 길을 잃어버린다. 허터증에 시달리는 외로움 이기지 못한 오후는 상 그림자처럼 길게 잠들어 부르던 유년을 입술 데이도록 집어 삼킨다. 거리는 폭우로 거세어지고 그보다 더 맵고 아린 소리를 들이키며 국물도 없는 팍팍한 세상 뒤지고 있다. 들끓은 울음이 차고 흘러넘쳐 논으로 들어간다. 허리 숙여 찰박거리며 모내기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 곁으로.